이별 통보를 받았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닭갈비. 어떻게 그런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이별을 말할 수 있지? 이틀이 지났는데 전화도 문자도 없다. 집안은 온통 오빠와의 흔적들 뿐이다. 이젠 분노만이 차오른다. 미련을 두지 말자. 다 없애버리자. 진정하자. 다 잊어버리자. 나쁜 놈 따윈 다 지워버리자. 진정하자. 애써 독서도 해보고 애써 화장도 해봤지만 결국 애꿎은 눈물만 흐르고 바보같이 울다 지쳐 잠이 든다. 밤이 찾아오고 배가 고파졌다. 냉장실을 열어본다. 끼어있다. 냉동실을 열어본다. 닭갈비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 오빠가 잔뜩 사다 준 춘천 닭갈비. 후라이팬에 넣고 뒤적뒤적. 야채 넣고 뒤적뒤적. 정말 간편하다. 이렇게 간편한 닭갈비는 어떤 맛일까? 한 입 먹어보자. 이 맛은 오빠와 춘천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이야. 오빠와 떠난 첫여행의 설렘이 느껴지는 맛이야.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댄스 본능이 꿈틀거려 막 줄절로 나는 맛이야. 우리는 닭갈비를 먹으며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행복해 있었어. 오빠가 지금 당장 돌아와줬으면 좋겠다. 누구지? 누구세요? 나 오빠다. 내 마음이 전해진 걸까? 닭갈비 먹고 갈래? 이렇게 우린 다시 사랑을 하게 되었다. 오빠를 다시 돌아오게 만든 할인춘천식 닭갈비 레시피를 알아보자. 첫 번째, 닭갈비와 기호에 맞는 각종 야채들을 준비하자. 두 번째, 닭갈비를 프라이팬에 넣고 1, 2분간 중불로 가열하자. 세 번째, 닭갈비가 어느 정도 익으면 각종 야채를 넣어주자. 그럼 끝! 할인춘천식 순살 닭갈비.